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 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삼는 방송 고품격을 방송하는 면역의 방송을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섬는 방송 고품격 연예 방송을 제안하는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박경원입니다. 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예, 덕분에 잘 지냈어요. 밖에 전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남산길? 저희 아, 남산길 오프닝 토크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네요. 왜요? 그날은 맨날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냈냐고. 첫눈도 오고 그랬는데. 아, 네. 만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첫눈이 되게 눈같이 왔잖아요. 제대로 원래 왔습니다. 네, 첫눈이 오는 듯 마는 듯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은 첫사랑 생각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이 너무 뭐 까마득한 일이라 지금 마지막 사랑도 생각이 안 날 판이에요. 어, 누군가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은 그런 계절 아닌가요? 어, 하기죠. 왜 그래? 아니요,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럼 하기자는 되게 첫눈도 했는데 데이트도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첫눈을 온몸을 맞았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첫눈이 벌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지만 아무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좀 하고 왔지.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소주는 어제 먹었습니다. 누구랑 마셨습니까? 어제 친구랑 마셨죠. 데이트 아니고? 친구랑 데이트했죠. 여자친구랑? 예?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아니 저번에 저 차장께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만나시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김 차장이 하셨죠. 친구분을 네. 만나셨는데 팟캐스트의 광 팬이시라면서 저희에게 전화를 바꿔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김 차장이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약간 제2의 국정원 사태가 아닌가 절대 싶어요. 절대 시키지 네.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사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아 그렇게 자주 모이세요? 자주 모이는 겁니까? 아 진짜 우애가 끈끈하네요. 아 다들 이제 가정 있으시고 자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모이신대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힘들죠. 별로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그 이제 그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팬이라며 진짜 조만간 소주 한잔 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에게는 네. 그 여성분께서 여성 선배 친구분께서 그 제 목소리를 좋아하신다고. 근데 저 그런 얘기를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정말 그 얘기 처음. 다 좋아한답니다. 아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자주 목소리. 갈라지잖아요. 근데 아 정말 아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짜. 달콤한 한 번의 꿈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 뭐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 금주의 가장 핫한 연예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럼요. 김만나 연예 뉴스 순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기 이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네. 좀 전해야겠네요. 뭡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메일 주소를 발표했잖아요. 네. 민트 경향.com 메일이 지금까지 몇 통 왔는지 아십니까? 한 10통 오지 않았습니까? 10통밖에? 10통에서 앞에 1을 빼야 됩니다. 0통 왔습니다. 0통. 한 번도 안 보냈습니까? 수원 0통이 아닙니다. 수원 0통이 아니라 메일이 0통 왔어요. 아니 그저 국정원 또 뿌려야 되겠구만. 네. 아 국정원 가로시켜야 되겠어. 댓글 중에 저 김 차장 옹호하는 댓글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아닙니다. 제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대가장군 한 명입니다. 없습니다. 그분은 친구분이 맞으셨고요. 일부 혐의는 인정하시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전면 부인하시는 건 아니네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네. 걔는 아니 근데 저희 2회 때인가 그때 축하 메시지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그 홍대에 있는 미인이시란 분. 그분하고 전화상에 전화하신 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한데. 비슷합니까? 예. 그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비슷한 분이 많아. 최민영 선배라는 제보가 왔네요. 아, 예.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왜 스스로 안 밝히시고 왜 홍대 미인이라고 하셨어요? 미인이니까. 미인이니까. 아, 그분은. 아, MINT 센스가 없네요. MINT 골뱅이 KHAN.KR로 보내주십시오. KR? 컴 아니니? 컴 아닌데요. 컴으로 가, 아 컴으로 하면 안 되죠. 경향.com이죠. 경향은. 아, 한.KR.
미안합니다. 네, KHAN.PL 실세네요. MINT 우린 죄송합니다. 주소도 잘 몰라. 아 그러게요. 그래서 알았나 봐요. 목사님 거죠. 그래서 알았나 봐요. 네, 메일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죠. 라면이라도 좀 드릴까요? 저희와의 데이트? 어? 아 벌인가 이거? 스튜디오 초청. 좋습니다. 이런 거. 게스트 초청. 괜찮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아니 모시고 오면 저희 열악한 상황이 다 뽀록나는데 괜찮을까요? 아, 우리 열악한 상황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프롤로그에서 우리가 좀 흉내냈던 정 부사장을 사자 성어의 달인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 부사장께서 꼭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방송 출연료 33,333원 아니다고 올랐죠 저희가. 밝히지 마십시오. 6만 원대로 올랐어. 예, 거의 100% 인상했어요. 예, 100% 예. 인상됐습니다. 예. 원래 그 각 방송국 아나운서들도 예능 그렇죠, 프로 예. 나가면 그렇죠, 뭐 예. 저렴한 비용이 나왔습니까? 자사 프로그램 할 때는 좀 8천 원 뭐였지 않았습니까? 만 원, 아, 만 원입니까? 예, 만 원대는 되던데요. 네. 예. 네, 그렇죠. 어쨌든 8천 원은 너무 싸다. 8천 원이면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난 3천 원 받고 해. 어머, 예, 인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김만나로 좀 넘어갈까요? 일주일에 가장 핫한 연예 소식을 전해드린 김문성이 만난 사람 김만나 순서 돌아왔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효린을 만났습니다. 효린. 시스타 효린. 아, 어떠셨어요? 아, 엄청 지금까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이 좀 네. 촉촉해지시면서 네, 빨개지신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왜 어떤 점에서? 효린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대체 왜? 눈 앞에서. 어. 2m 앞에서 직접 아이고, 봤습니다. 아이고. 예. 시스타 그 이름이 네. 뭐 시스터 플러스 스타 이거라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시스터 스타 이 말이네요. 그럼 한글로 하면은 은방울자매? 어, 은방울자매가 뭔가요? 은방울은 뭔가? 저는 스타, 방울, 자매, 네. 별자매, 별자매군요. 은방울자매라기보다는 그... 옛날에 은방울자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아 여기서 너무 좀 세대 차이 나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로는 좀 어떠셨는지 데스크에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사실 저 처음 봤어요. 너무 사심... 편파적으로 올리셨다고요. 네,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너무 회사의 DB를 혼자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장 용량이 한 다른 네. 스타들과 비교해서 뭐가 있는데. 그렇게 예쁘시든 예쁘던가요? 아 제가 직접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저 TV로 보거나 아니면 저 멀리서 1km 그렇죠. 밖에서 보거나 뭐 그랬지만 제가 바로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대신해서 봤습니다. 제가. 아니 뭐 여러분들 대신하는 심정. 공개 방송하면 가까이서 보잖아요. 40대 남성들을 대변해서 그러니까, 예, 대표해서. 저는 제가 가서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어땠는지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저희 대신해서 방송 늘어져요. 늘어집니다. 제가 도대체 어땠는지. 예.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얼굴은 그렇게 미인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디스 네. 아니에요? 아 디스라 스타쉽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아 그러면 다리가 네, 미인은 확실히 아닙니다. 아, 미인은 개성 개성파. 네 개성파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네. 미인은 아니에요. 근데 왜 감동하신 거예요? 몸매 죽입니다. 아 몸매가 죽인다는 표현 중요하죠. 저희 네. 힘이 위원회 없나 봐요. 죽인다는 몸매 표현. 몸매 정도는 뭐. 몸매 죽입니다 이런 말 근데 아니 근데 김 차장 저기 사진에. 효린 씨가 배가 좀 나오게 나왔더라. 아니 후보정을 좀 해주셨어야지. 그게요. 너무 동작하다 보니까 아이돌 가수의 인권이 네. 없는 거예요? 아 너무 뽀샵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시스타가 아, 아이돌 가수라는 걸 이라고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삼촌들의 아이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후보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네요. 무슨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삼촌들의 아이돌도 아이돌이죠. 그렇습니까? 네. 보통 30대, 40대 아저씨들이 효린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요즘에는 삼촌 팬들이라고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용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꼭 뭐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성격도 보니까 덜덜한 것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화는 좀 나눠보셨어요? 대화는 내가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접근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에서는 계신데 대화는 안 되는 대화를 해보고 뭔가 반쪽짜리 취재를 내보냈습니다. 그 직접 보긴 했지만 네. 대화는 못 나눴다는 배우들은 대화는 물어보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탑시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수들은 접근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아, 1m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들은 그럼 노래는 좀 들어보셨어요? 신곡 노래는 거기서 네 곡을 했습니다. 아. 너밖에 몰라, 론니, 스토커 뭐 그런 스토키. 거 했는데 아 우리 팀의 저 영어 발음은 네. 진짜 그렇죠. 역대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어 앱을 하나 받아가지고 발음 앱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곡 정도를 들어봤는데 음악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몸만. 그렇죠. 죽이는 몸매만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 정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성 스타들을 아닙니다. 좀... 그 삼촌 팬들은 그 정도 다 이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20대 아저씨,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글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들을 제가 만났지만 다 네. 잊어버렸습니다. 아. 아 그럼 이번 3번 안 하시겠어요? 예. 2번, 2번이 누구냐면 효린 시스터. 아, 1번도 효린 아. 시스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 또 과연 효린 씨를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스타에게 또 빠질 것인가. 네. 제가 봤을 땐 지난주에 김옥빈한테 한 거 보면 김옥빈 아 김옥빈 보면 아닙니다. 아 잊어버리셨어요. 매주 매주 갱신되시는 거 아니에요. 효린이 최고죠. 효린 최고. 이미 잊어버리셨네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저 정말 보고 싶네요.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허벅지를 강조한 춤이라고 하는데요. 네. 본인이 직접 나중에 네. 다시 한번 그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이번에 2m 앞에서 바로 허벅지 춤을 다시 재현을 해주더라고. 아, 아 센스가 넘치네요. 개타셨네요. 네. 센스가 넘치네요. 개타셨어요. 네. 근육이 많더라고요. 소심하게 또 얘기하시네. 선배 악성 댓글 때문에 소심해지신 네. 거예요? 아닙니다. 네. 뭐 사진에도 보듯이 근육도 많고 건강미인이죠. 건강미인. 아, 시스타 효린. 아 엄청났습니다. 진짜. 예. 지금까지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잊혀지지 뭐, 않습니다. 예, 효린이 아주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아, 아니 이런 사진 방송하지 마시고요. 폭주하시네요, 갑자기. 예. 그럼 효린은 이렇게 우리가 좀 떠나 보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본 게임, 본 방송. 아, 저도 하나 할 거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저는 하만나로 하겠습니다. 하만나 좋습니다. 뭘 만났습니까? 일주일간 가장 화제가 된 연예인들을 만나는 하만나 시간입니다. 저는 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김우빈 씨 만났거든요. 지난주에. 대세입니다. 녹음 한 주였나? 한 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모르겠는데. 한 다음 날. 다음 날이었나 아, 그랬는데. 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친구 투 하면서 예. 김우빈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저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짜증이 났어요. 아 왜? 아 그러니까 좀 너무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완벽한 거죠. 부러울만도 하네. 네, 그러니까 짜증이 났겠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배도 근데 안 나오고. 배도 안 나오고 얼굴도 작아요. 허벅지는 간 아유 진짜 이러지 마세요, 들. 아니 왜? 그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허벅지 패티시 있는 분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 허벅지 좀 가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리가 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좀 터프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서 보면 바나나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좀 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번 주에 이제 은경 선배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걸 한대요. 맨날 자기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네.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막 적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촬영했다. 그러면은 아, 우리 영화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감독님, 선배 연기자 너무 고맙다. 그리고 뭐 집에 가서 어머니가 밥을 해줬다.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아니 보통은 그런 개인적인 거는 보통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핸드폰을 본 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그럼 이게 매니저가 시켰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인 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아니 저도 일기장을 쓰다가 한 일 쓰다가 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매일매일 쓴대요 그거를. 다음에는 그럼, 그걸 살짝 좀 보자고. 네, 그래야겠어요. 좀 보여달라. 살짝만 네. 보여. 핸드폰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긴 하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네. 마치 그 정혜영 현 같네요. 현 부부가 뭐 네. 내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그리고, 때 어떤 네. 마음이랄까. 그리고 좀 앉아있기가 힘드네요. 네. 김우빈 군이 씨가 이 양반이 이제 이 양반이 되게 또 이 예술적인 감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잘 그린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즐겨 그린대요. 그림은 못 봤죠. 예. 네. 아 얘기를 그러니까 맨 말만 들었어요. 말만. 아, 그래? 그려달라 그러니까 펜이 없다면서 안 그려주는데 아무튼 그림 잘 그리고 즐겨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책 잘 읽고 나도 그래요. 네, 책 뭐 읽었냐 그랬더니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거는 약간 저기 이때한테는 수학의 정석과 비슷한 책 아니야. 다 읽어본 책인데 아무튼 그 책을 읽어봤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놀랐던 건 뭐냐면 반항아 이미지니까 뭔가 집에서도 뭔가 부모님한테도 잘 반항할까 하고 그런데 부모님하고 카톡을 한답니다. 카톡 아니잖아요. 코코아톡. 모바일 메신저를 방을 만들어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거 힘들었어요. 아버지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못 봤어요.
말로만 들었죠. 말로만 다 들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건 우빈 씨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말로 옮겨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 김우빈 씨 팬들이 좀 와서 선풀 달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진짜 좀 느낌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하면 이 양반이 당신은 학교 때 뭐 상속자, 친구 다 이제 반항 역할만 했는데 너무 좀 배역이 좁혀지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배역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긍정의 화신인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진짜 불러주신 것만 감사하지. 제가 뭐 앞으로도 반항가 역할을 하면 또 한대요. 아니 지금 무슨 김우빈 특집이가 지금? 아니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김우빈 팬들이 많으니까. 하기자. 김 차장 또 지금 열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효린이는 분량을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끝내죠. 예, 여기서 이제. 김우빈 씨. 예, 다시 이제 예능으로 가시죠. 대박 나세요. 예, 예능으로. 편집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빈 씨도 한번 와서. 제가 다음에는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댓글 전화 연결 전화 연결 한번 합니까? 네, 전화 연결 댓글 하든지 뭐 아니면 네, 한번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이폰이 별로 안 좋은 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통화 중 녹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통화를 좀 해서 녹음 메모를 따로 따오세요. 아, 따와야겠네. 네 가서 그럼 이제 본 방송으로 가죠. 지금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우빈 씨 저 너무 칭찬해 주셔서. 그럼 박기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 오늘의 주제는 금년에 주목받은 예능 프로그램을 좀 한번 샅샅이 훑어보려는 그런 네. 기획을 준비를 했죠. 금년 이야기보다 좀 최근이죠, 최근. 그렇죠. 최근 주목.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래, 왜 그래? 뭐. 그럼 좀 하기자 먼저 얘기해봐요. 일단 저는 좀 CJ 예능을 좀 꼽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CJ가 올해 굉장히 급부상했어요. 특히 이 토일요일, 이 주말 8시 반부터 11시 때는 진짜 굉장히 급상력이 커졌다. 의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편성을 하고 있는데 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제작 발표를 했죠. 이 꽃보다 누나, 꽃보다 시리즈, 꽃보다 할배의 이제 네, 후속편 같은 느낌, 여성판. 뭐 이미연 뭐죠? 저기 뭐 윤여정, 예, 김자옥, 예, 예.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승기 씨가 이제 심쿵을 하고 고고랑 그다음에 응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엉사. 이제 엉사. 지금 엉사 지금 댓글에 지금 엉사. 엉사 발음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좀. 그런 댓글도 있습니까? 왜? 네. 친구분 아니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진짜 친구 아니고요.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아 진짜 친구 아닙니다. 얼굴 좀 빨개지셨어요. 야 네. 드디어 이제 어? 시킨 대로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엉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리지널 발음. 응답하라 1954. 아, 죄송합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요. 너무 저기 예, 바르게 발음하려고 하시네요. 예. 우리 인국이가는 아니구나. 인국이는 응답하라 1997이죠. 예, 그렇죠. 아무튼 그 인국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예. 인국아. 댓글 달아라. 댓글 좀 달아라 진짜. 아, 팬들한테 네. 지금 서인국 씨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사실 또 제가 서인국 씨랑 개인적으로 또 사진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어깨 동무에서 김만나 또 네. 이어지나요? 네.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김 차장 이제 1994.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SNL 코리아가 있었고요. 네. SNL 코리아가 올해는 좀 풍자가 약해졌다. 이런 표현까지만 정치 풍자가 빠지면서 빠지고 또. 근데 그게 약간 CJ 그 이제 회장의 예. 수사하고 예. 상황이 있죠. 사실은 CJ 쪽은 부인은 하지만 이건 떼려라 뗄 수 없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뭐 어쨌든 뭐 그렇죠. 예, 성적인 어떤 묘사들 네. 이런 것들이 매회 화제가 패러디 되고 있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네. 최근에 전 되게 재밌었던 게 그 GTA 시리즈였습니까? 네. 그 1인칭 시점의 게임인데 그거를 이제 뭐 강남 뭐 게임이었습니까? 그럼 뭘로 하셨어요? 아니 오토바이 종류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강남 대도독 뭐 그런 건데. 아, 곽한구 씨가 나와서 아, 네, 그런 거를 예. 강남 버전으로 된 거고요. 예, 예. 그건 뭐 조선 그럴 군대.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자꾸 얼굴 빨개지는. 그런 건 이제 그런 풍자할 때 SNL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코미디 빅리그가 있는데 그 네 프로그램을 이제 블록 편성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이제 금토 드라마라는 개념이 지상파에서 없었잖아요. 토일 뭐 주말극이라고 토일이죠. 근데 일요일은 사실 좀 그러니까 보기가 뭐 월요일 근무도 있으니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사실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금토. 근데 금요일이 은근히 없어요. 왜냐하면 미니도 월화 수목으로 그렇지요.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지금까지 저녁은 약간 사랑과 전쟁의 그렇지. 종무대였습니다. 네. 빈틈을 잘 그렇죠.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노려서 전략이 좋았네요. 그렇죠. 일요일을 아예 버리고 네. 일요일 개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아예 금요일을 노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SNL 코리아라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 좋아하지 않나요? 사실 진짜 안 좋아합니다. 네. 왜 안 좋아하냐면 네. 그 여장을 해서
여장을 한다 거. 한다거나 예, 예. 아. 아니면은 과도한 액션으로 해서 뭐 오버해가면서 웃긴다거나 그런 건 억지스러운 웃음 그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좀 사라졌습니까? 예, 코빅에서는 여전히 좀 있긴 한데 예. 그 코빅은 개콘... 제가 처음 한 보고 나서는 무슨 저런 프로그램을 저질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현 감독님 죄송합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처받으시겠네요. 그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그 군대 예능 올해 좀 인기가 그쵸? 많았잖아요. 올해 진짜 그렇죠. 푸른과탑 푸른과탑부터 네. 이어지는 이제 진짜 사나이의 흥행. 사실 옛날에는 정말 군대 얘기 다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국민 예능으로 떠 싫어하면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싫었어요 저는. 아니 박 기자 진짜 싫어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회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현역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방이야. 육방 뭐 18방 막. 육방 18방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예요. 아우 정말. 자꾸 최민지가 누구냐고 밝혀. 저 지금 회사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도 육방입니다. 예, 그때 현정원 기자. 저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진짜. 아, 김 차장은 어떻게? 현역 나오셨어요? 현역 육군병장 김병장. 아 진짜. 지금 아랫입술이 떨어 떠졌어. 아까까지 빨개져서 얼굴이 확 트셨습니다. 갑자기. 난 군필이야. 아, 육군병장 김병장입니다. 만기제 최전방 지켰습니다. 그때 어디셨어요? 17 사단. 아, 인천 월미도 지켰습니다. 아, 아. 어마어마하네요. 서해 그 월미도 그 17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아, 전략적으로. 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때 17사단장은 누가 왔었냐면 꼭 하나회 장성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대하고 나서 사회 와서 그런 핵심 라인이 알았습니다. 핵심 라인. 왜냐하면 그 사단 본부가 인천 숭례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 보냈기 때문에 하나회 장성들이 그쪽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계속 이어가죠. 아, 예, 진짜 인기가 많았는데요. 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흥행 코드들 중에서도 출연진 잘 꼽은 것 같아요. 진짜 사나이 흥행. 그렇죠. 샘 같은 경우, 샘이나 그 누구죠? 그 친구. 손진영 씨. 예, 손진영 씨 잘 꼽은 것 같고 류수영 씨도 좀 새로운 매력을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김수로 씨는 좀 뭐 되게 예상 가능한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좀 약간 열심히 하는. 그렇죠. 그냥 마티형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군대 간 게 위기잖아요, 위기. 그렇죠. 위기니까 믿을 수 있는 형의 존재는 필요한데 김수로 씨가 중간에 이제 막 어깨 다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막 들어가자마자 퇴소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프로그램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지켰다는 것.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김수로 씨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 어떤 일? 아니 그날 막 인터뷰를 하면 이제 배우들이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아 되게 미안해하면서 전화를 받아 급한 전화인데 받아도 되겠냐? 그래서 아 받으시라 그랬더니. 어머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날이 이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날인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입금이 안 됐네요. 아,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머님이 전화를 하니까 이제 아유 그 매니저분한테 이제 은행에 얼마를 붙여라 그러면서 이제 메모를 줬는데 저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막 그 생활비를 보내면 딱 뭐 공공 단위로 끊어지거나 뭐 50 단위로 끊어지거나 그렇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는 밝히지 않겠어요. 앞에 8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앞에가 이제 따로 있고 100 단위가 80으로 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뭐 50, 뭐 100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80이 어떻게 이랬더니. 어머니가 최근에 태양열 전지 설치를 하셔가지고 30씩 더 보내드린다고. 아, 원래 50으로 떨어졌는데 30을 더 드리는 거구나.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그 부모님 그래서 아 되게 많이 보내 액수가 컸어요. 그쵸? 그래서 아 되게 많이 보내시네요. 그랬더니 아 어려서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정말 약수한 거 아니냐면서 굉장히 말하는데 그게 되게 그 정말 효자, 그러니까 돈 액수로 뭐 따질 수 없는 효자지만 효자를 뭐 그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고. 어, 저도 오늘 좀 더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30만 더. 30도 어, 저도 아까 어머니한테 30 보냈는데. 보냈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냥 30. 앞에는 없잖아요. 그냥 30 보내드렸어요.
받아들이시니까. 그게 약간 그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수정 씨가. 보면. 아 진짜 의리가 네. 있는 거. 그 후배들도 많이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속자들 나오는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도 맨날 그 신품에 전에 나왔잖아요. 네. 김은숙 작가 이제 어떻게 동창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김은숙 작가의 말이야 드라마에 나오는 너는 나의 후배야 이러면서 막. 아 김은숙 차장인가요? 아니요. 저도 순간 아니, 잠깐 잘못 들었어요. 김수로 씨 비슷하게 흉내냈는데 아무튼 발음이 안 좋아. 찾아와가지고 이제 물어보시죠. 얘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 그 후배를 그쵸. 이끄는 능력들, 그다음에 의리 뭐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서경석 씨도 또 재밌잖아요. 육사 그쵸. 자퇴했는데 나온 그런 거. 박형식 같은 경우. 아기 병사. 아기 여성 팬들 많이 좀. 전 정혁더라고요. 박형식 씨가요? 아니 진짜 아니, 전체적으로 서경석이. 아 수경석 수경석 수경석이 누구예요? 수경석이 누구? 아 그런가요? 스티지와이든 이후로 약간 캐스팅 미스가 아닐까? 수경석. 아 그래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점에서 전체적으로 잘 적응을 좀 못한다. 예, 믹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불복종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진상을 떴어요. 그걸로 관심을 확 받아서 기사가 확 터졌거든요. 그래서 군대인데 불복종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말이 되냐? 서경석이 처음에 탁 이게 팬들을 끌어 팬들이라기보다는 그런 대중의 관심도를 높인 육군병장 김병장 같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명령 불복종에 그렇죠. 대한 어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우리 전방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최근에 저희 이등병이 침상 위에 누웠다가 아니 완전 방송행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얘들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걸 뭐 아, 고생 많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정도. 실제 군생활에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죠. 차장 계실 때보다야. 네. 아니 아마 방송 끝나고 나서 걔 죽었을 거야 아마. 이게 좀 약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어느 정도의 허용 같은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뭔지 아니까 촬영이죠. 촬영하는 그렇습니다. 촬영하는 거. 사단장 방문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방송 촬영입니다. 아 뭐 저. 무슨 장학사님 오시고 막 그런 건가요? 그 더 심하죠. 아, 길가에 돌까지 닦습니다. 죽습니다. 돌멩이까지 닦아요. 죽습니다. 아, 길가에 황금미아가 그냥 수준이 네, 황금미아 수준이 그냥 길 쓸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단장 먹으면 굴러다니는 돌까지 닦아요. 방송은 별 한 60개 100개씩 막 한꺼번에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지. 아니 그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방송 나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좀 좋은 부대들을 선정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침상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굉장히 좋던데요. 그래서 요즘은 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사나이를 보시면서 국방부 뭐 홍보 프로그램 그런 아,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 비난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천안함 뭐 몇 주기 그렇죠, 2주기인가요? 이함대 방송 분량에서 약간 독도가면서 이제 차라리 푸른 거 타고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네.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바로 11시 아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들어와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뭐 이등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서운 뭐 교관 뭐 이러면서 굉장히 패턴이 예, 패턴이 딱 정해져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걸 찾으려다 보니까 뭐 아니면 제작진이 좀 너무 안이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새로운 주제나 어떤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직을 맨날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보직은 재밌는 보직이 뭐 사실 군대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창이지 않습니까? 영창도 좀 타고 진짜 말이야. 영창을 다 보내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군기교육대라고 좀 군기교육대 타고 그래야 됩니다. 원래 군인들 많은 군인들이 영창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명령 볼복 그러니까 복종 이것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약간 대결 구도로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뭐 해외 뭐 육군과 대결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군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 내보면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없는데. 좀 어쨌든 저 군대 예능을 싫어하시는 김 차장. 예. 아무튼 아니, 군대도 뭐 예, 큰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재밌었습니다. 신선했죠. 네, 예. 굉장히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좀 김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가는 갈수록 이제 요즘은 좀 드라마.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좀 짚고 싶은 게 이 타사의 아니한 이 접근을 좀 배기기. 짚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진짜 사나이가 이제 이 아빠 어디야와 같이 이제 일밤에 이제 올해 부흥을 좀 이끌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가수처럼 뭔가 그 유명세를 타인의 유명세로 끌어올린 인기가 아니라 스스로 내부 동력에서 나온 인기라서 이제 굉장히 좀 인정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SBS에서는 심장이 뛴다. 그렇죠. 소방관이 나오고 소방관 체험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KBS에서는 또 그 경찰 체험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손 한 대가 고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하늘 아래 세우는 거 없죠. 저희도 뭐 기사 쓰다 보면 우라카이 자주 하고 뭐 우라카이 전문으로 저도 우라카이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별을 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잘 나가면 너도 너도 따라하는 이런 좀 아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말한 대로 하기자가 말한 대로 트렌드가 정말 뭐 야외 뭐 버라이어 뭐 야생 버라이어티 이런 거 그쵸. 하면서 계속 나와. 지금 뭐 군대 나오고 지금은 또 관찰 예능이잖아요. 육아 그렇죠. 전부 다 육아, 키웁니다. 아, 다 육아로 가는 그런 사방팔방에 다 키워요. 정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네. 이거는 정말 말하는 대로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육아도 지금 막 틀면 다 애들만 나와요. 할아버지가 키우고 네. 아버지가 키우고 뭐. 뭐 제가 또 요즘에 종편 취재하는데 보면 종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애들이랑 또 놀러 가요. 어디. 아, 그러니까 키우면서 놀러 가는. 그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그 프로그램 효린 춤밖에 안 좋아해요. 효린 춤 좋아하죠. 네, 춤 좋아하시죠. 침 닦으신 거예요 방금? 아닙니다. 완전 닦으신 것 같은데. 얼굴 다시 빨개지셨네요. 네, 아까 효린만 생각하면 빨개지셨네요. 17사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좋아지셨네요 표정이. 다시 빨개지셨습니다.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는 걔들이 굉장히 어린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취학 아동이 많죠. 네. 그런 애들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말이야. 아빠가 살겠다고 말이야. 좀 약간 애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용하는 것 같다. 그렇죠. 덕 많이 봤죠. 네. 뭐 윤민수가 이런 그입니다. 사실 그 전에 윤민수 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중적으로. 네.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뭐 후 아빠 막 불리고 뭐 민국이 아빠. 내가 윤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쵸. 또 아시겠지만. 진짜 그런 아, 봄바람에 부는 진짜 첫사랑의 강렬한 기억처럼. 아니 근데 애가 훈풍이 몰아쳤죠. 애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지금은 네. 좀 매력이 없어졌어요. 귀여운 옛날 애가 좀 길쭉해져가지고 조금 사라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육아예능 같은 건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까? 아니, 추사랑이나 이제 추성훈 씨 딸이나 네. 아니면은 저기. 예, 타블로 딸 아, 하루? 네, 하루 보면서도 아 저는 이휘재 씨 짱둥이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요. 한 큐에 그냥 일거 양득 할 수 있는. 아니면 보면서 되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귀엽긴 되게 귀엽더라고요. 진짜. 와 정말 아니더라고요. 하기자는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보니까. 곧? 예. 아, 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전 영유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딴 얘기 하는 거. 24개월 미만의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결혼을 제가 하도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얻을 수만 없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은 뭐 19분 가능합니다. 방송이에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애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조카들 보면 되게 좋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예. 조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촌 먼 육촌 이런 아, 예, 사촌 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주제대로 돌아오면 최근에 주제대로 하고 있는데 와, 네. 최근에 논란이 되던 게 진자산의 장주미 소장이지 않습니까? 갑판장? 아 갑판 사관이요? 네. 갑판 사관. 와 바로 저번 주 건데 네. 장주미 소리 아, 트렌드를 깨알같이 보셨네요. 깨알같이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봤죠 일부러 또. 논란까지 될 게 있을까요 여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던데 그래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고 내가.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을 만든 분하고 네. 인터뷰를 하셨어요? 하려고 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진짜잖아요. 네. 근데 장주민 소위 같은 경우는 저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던데. 그 내용이 이제 이함대 내용이죠. 참수리고 고속정 거기서 이제 갑판사관 카리스마를 넘는데 성남함의 성남. 갑판 성남 성남함의 성남함의 갑판사관입니다. 정모하는 데 보니까 네. 보통 이제 남녀 같은 경우는 빡세게 했었죠. 빡세게 하는데 말을 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딱딱 끊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장준 소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체육복 개져 있냐고. 누가 여기 놓았었어? 아닌데. 좀 이상한데요. 아, 느낌 이상합니까? 끊어도 다시 뜨면 안 돼요? 여성들이 말하는 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말꼬리를 막 올리시면서 예. 이렇게 한 게. 군인들을 군인들은 바로 딱 떨어지는 게 예. 아니고 군인들을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꼭 무슨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듯이 아, 그렇게 톤을 구사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되나? 아 근데 그게 서해 최전선이고 NL도 요즘 시끄럽고 하니까 군기가 센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관의 취향이죠 개성이고.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하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군대라는 것 때문에. 보면은 왜 우리도 그 기자들이 하는 팟캐스트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슨 냉철한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개불 없잖아요.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많은 걸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댓글 중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기자가 해서 되게 기대했는데 두서가 없다던가. 네. 제가 컨셉이 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박하수라고 알고 계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다가 뒤에 종결음인 줄 알고 수다입니다, 박하수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기자들 팟캐스트 보면은 막 냉철한 분석 뭐 너무 멋있었어요. 뭐 그렇죠. 몰랐던 사실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댓글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뭐 중구난방이네. 주사 없네. 빨리 때려치워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 군대마다. 근데 군대라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는 계속 이제 이런 여지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또 좀 재밌게 이상길 소대장은 왜 또 안 그랬습니까? 이상길 소대장은 카리스마가 어떤 좀 먹힌 게 거기도, 아닐까요? 네. 그쪽 거기도 내 보니까 살이 꽤 찌르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데 약간은 아직은 지금 이제 현역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약간 여자 상사를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남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못됐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상명하복이고 이제 계급 사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으로는 남자 여자 비교할 때 그래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여성 상사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사기자 있나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 누구한테라도 복종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여자 부장이 와도 저는 아, 여자 선배한테도 좀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요. 응. 제가 은근 선배 7년째 모시고 계시지만 모시고 계신데 모시고 있지만 예, 굉장히 만족스럽게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자평을 해봅니다. 눈을 눈길을 막 피하네요. 제 눈길을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그래 사과할게요. 카리스마 장렬 아닙니까? 아, 아유 저는 저희 따뜻한 저 누나 컨셉으로 좀 표정이 아 그러면 그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능 항상 스테디셀러로 1등을 올라오는데 개콘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개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좀 재밌는 코너 많았는데 혹시 재밌게 보신 코너 있으셨나요? 안 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저는 아무래도 여성 여자 두근두근 얘기해주세요. 좋아했죠. 두근두근 네. 이문재 씨랑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말도 마세요. 이문재 씨 댓글 달아주세요. 많이 얘기 듣고. 아 제가 정말 이문재 씨를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기자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좀 불러달라. 그래서 이문재 씨가 회사로 왔어요. 그죠. 근데 아마 저 하경원 기자도 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예,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으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이문재 씨 너무 팬이에요. 뭐 일요일마다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얼굴까지 빨개져가지고 제가 이랬더니 이문재 씨가 스스로 제가 카톡에 아 코코아톡 등록하겠다. 네. 아. 제 번호를 받아갔으나 감감무소식. 이 자식 문제야 너 그러면 안 돼.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아니 그럼.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는 두근두근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이후로 약간 꼴뱅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약간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놈놈놈으로 갈아탔어요. 아 그죠. 네. 놈놈놈. 놈놈놈으로 바로 갈아탔어요. 피그나. 네가 방송 준비를 안 해요 줄 몰랐어 피그나. 이런 거죠. 네. 네, 좀 보는 맛이 이제 있죠. 개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진짜 오래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수민 CP 지금 1박 2일 CP로 가신 서수민 그렇죠. CP가 이제 뒤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김상민 PD 체제로 들어선 원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양반이 많이 나오네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서수민 PD의 엽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22기의 중용이거든요. 22기라고 하면 뭐 박상광, 뭐 송중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그맨들 다 거의 다 있죠. 김원효, 뭐 김준현, 아 그러네요, 뭐, 진짜 뭐 김준현 씨. 그 기수죠. 그 기수인데 박지선 뭐 많죠. 있는데 그 기술 중용에서 거의 이제 개콘의 중심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개그 쪽 같은 경우에는 이 PD를 따라서 또 충성을 많이 바치는 이런 좀 개파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감독한테 너무 잘 보이고 수혜를 받았던 예를 들면 뭐 신보라 지금 뭐 김기리 이런 친구들 다 어떻게 보면 서수민 PD가 되게 사랑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하니까 이후에 김상민 PD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들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원래 개콘에 출연을 하면 1년 동안은 거의 연습생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거의 뭐 예전에 뭐 이문재 씨도 이제 인터뷰 때 그 얘기했는데 그땐 그랬지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쫄쫄이를 까만 걸 입고 뭐 이렇게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뭐 빔을 쏘면 막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이문재 씨 얘기합시다. 어쩌리 옷입은 사람이 막 비밀 나가는 걸 표현하는데 그걸 6개월 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 얼굴도 안 나오는 거를. 아유. 그랬는데 김상민 PD는 이제 27기, 28기죠. 지금 신입들을 과감하게 기용했습니다. 아 근데 이쁘더라고요. 네. 그, 아니 너무 외모로 뽑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유, 너무 예쁜 개그우먼들이 많더라고요. 예쁘면 좋죠. 아, 당황스럽네요. 지금 뭐 화제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뭐 안소미. 안소미 씨는 약간 좀 기성 높아요. 아, 그 양반은 약간 기성 높고요. 이제 그 3인방이 있는데 김나희 씨. 아, 김나희 씨. 김나희 씨나 김나희 씨가 그 좀비 네, 월드 좀비 나오는 네. 그 몸매 좋으신 그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오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김지민. 아까 얘기했던 안소미, 예, 안소미 이런 분들까지 이제 보태지면서 약간 오히려 뭔가 못생긴 개그우먼들이 도드라지는 현상이 그 저희 우리 김문석 차장이 사진 찍었던 그 김민경 예 김민경 김민경 씨가 요즘에 김민경 씨가 오히려 네. 코너마다 안 쓰이는 데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뚱뚱한 캐릭터가 없어요. 김민경 혼자입니다. 혼자입니다 지금. 민경아 화이팅.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능력도 네. 뛰어나고요.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외모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 놈이 그 결과물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 진짜. 27기 28기를 늦히는 시장에 뽑아놓은 결과물을. 복현규 씨라고 이제 그분이 190이 넘어요. 아 키가.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런 분만 좀 자주 나왔으면 190? 190까지예요. 이야. 실제로 제가 한번 신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 진짜 크더라고요. 얼굴도 작더라고요. 얼굴 작고 바로 연기에 넣어도 진짜 어설프지 않아요. 진짜 네. 내가 저희 두 분이 너무 여성 외모로만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제 나도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남자 외모인 줄 가게 됐네. 제가 지면에도 외모 지상주의자라고 써. 인지상정이죠. 아, 난 외모 지상주의 맞아요. 네, 나는 그러니까. 좀 외모 위주로 철저하게. 저는 몸매 지상주의입니다. 네. 뭐 각자 하죠 그럼.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데 개콘이 좀 사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좀 인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코너도 딱히 꼬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좀 과도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개콘 연출을 보통 2년씩 보통 텀을 두고 하시는데 올해는 좀 적은 기였다면 내년에 아, 내년에 좀 기대봐도 좋겠다. 김상민 PD의 그런 스타일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좋은 들... 생각이네요. 근데 1등은 계속 하니까 저도 1등은. 근데 사실 일요일에 그 개콘을 안 보면은 뭔가 일주일을 네. 정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저번 주에 그게 나왔어요. 저번 주에 그 뭐지 전설의 레전드에서 김재욱 씨가 이제 약간 선생님 캐릭터 나와서 내가 너네에게 짜증을 선물해주겠다 이러면서 마법을 막 부리는데 갑자기 개콘 끝날 때 나오는 시그널 음악 있잖아요. 빠밤빰 그 노래 나오니까 갑자기 고객들이 막 머리를 싸주면서 일요일은 끝났어 이제 아, 이게 월요일이야 이런 예 네, 그런 막 비명을 지르시는데 초지가 아니 진짜 아니, 저는 근데 그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중문화를 처음 맡았을 때 고민이 개콘이 안 웃기다는 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개콘이 되게 대중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건데 봐도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선배한테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개콘이 안 웃긴다 이런 거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선배는 산업이나 IT 쪽으로 원래 처음 들어오셨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아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프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뭐 효린에 대한 생각, 뇌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요즘 그 즐겨 그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네. 즐겨. 뭐. 네. 즐겨 뭐? 그 코너 이름 박지선 씨랑 그 나오는 코너. 개콘 형이 그만해라 이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시청률 1위 개콘. 김 차장은 좀 뭘 밀고 계세요 예능 프로로? 아, 저는 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예, 네, 뭔가요? 유재석입니다. 아, 네. 좀, 그럼 뭐 런닝맨이나 뭐 무한도전. 안 보는데 뭘 보고 좋아하시는 건가요? 좋아하죠. 아 해피투게더 가끔씩 봅니다. 아 해피투게더 시즌 3 가끔씩 보는. 아 그게 약간 수다 컨셉이라 약간 괜찮은 거 맞을 것 같아요. 몸 안 쓰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네. 토크 위주. 아, 그죠 네, 토크 위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편에 무지하게 토크쇼가 많잖아요. 중장년층은 그냥 네. 입으로만 토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MC 아닙니까 유재석?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신동엽 씨의 그런 상승세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상승세. 오히려 강호동이 약간 퇴조하고 그렇죠. 신동엽이 좀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색드립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시크 코드가 지금 네. 이제 좀 표면으로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된 것 네, 그렇죠. 같아요. 시류를 잘 탔죠. 시기를. 제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기사 쓴 데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에 9개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화요일인가 하루 쉬는데 그 말고는 그러니까 하루짜리 뭐 품이 들어가는 그런 코너 말고는 하루 2개씩 기본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 인기가 많다는 거죠. 오전에 하나 뜨고 그러니까 요즘에 토크가 기본적으로 뭐 녹화도 해보셨겠지만 4시간 이상씩 하거든요 토크쇼도. 근데 저는 와, 한 2시간 동안 제가 한번 떠본 적이 있는데 한번 대타로 갔는데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하루에 두 콘씩 막 하더라고요. 그럼 신동엽 아홉 개 프로그램 하면 TV 틀면 신동엽. 어이 틀면 신동엽. 케이블까지 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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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엽. 케이블까지 다 합하면 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한동안 뭐 틀면은 유재석. 이쪽 틀면 유재석. 근데 유재석.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신동엽 씨가 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새로 뜨는 저 유희열 씨라든가 성시경 씨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변태. 확실히 이런 코드가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봤을 때 요즘 보니까 전현무 씨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코너를. 근데 제가 이번에 종편 그 취재를 하면서 봤는데 이 양반이 또 종편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전현무 씨가. 전현무도 있고요. 또 강형석도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썰전 그렇죠. 출연하잖아요 강형석이. 네. 근데 썰전에서 막 이렇게 시사소쿨 하면서 이철이 이제 위원장하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컨셉의 TV 조선의 강적들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또 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여섯 명이거든요. 이소라 뭐 몇 명 더 나와요. 근데 똑같은 롤을 그렇게 하고 있고 MBN에서는 MBN이었나요? 아무튼 거기서는 또 약간 토크쇼. MC를 그 왕종근 아나운서랑 같이 봤나?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종편이나 케이블 프로그램 많아지면서 이제 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늘어났는데 MC가 없어. 그 정해진 사람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좀 프로그램 지금 그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MC들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얘들이 후배를 안 키웠어. 유망주가 없어요 지금. 올해는 특히나 없어. 올해는 제가 봤을 때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그나마 조정치 데프콘 이제 두 사람밖에 없어. 아 데프콘 새로 알려진 MBC의 아들인 네. 것 같아요. 그죠. 새로 좀 예능으로 빛을 봤다. 이게 이제 데프콘하고 조정치 정도. 데프콘은 그 울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어디서? 네? 어디서요? 1박 2일 멤버들 갔다고. 아 그때 가서 보셨죠? 기자회견 가게. 기자회견 갔어. 그렇죠. 데프콘 입장에서는 KBS 첫 출연이니까. 그렇죠. 네. MBC만 중심으로 MBC 하다가 적자. MBC 그 뭐 예능국장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네. 진출을 했으니까 좋았겠죠. 드디어 데프콘 시대가 오는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비슷한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그게 있었잖아요. 불법 스포츠 도박. 네. 그래가지고 약간 중견급 약간 될 만한 분들 싹 틀려갔어요. 진짜. 그거는 대여섯 명이 틀려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약간 방송 쪽이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데프콘은 좀 토크도 괜찮아요. 보면 무한도전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사회를 보더라고요. 계급, 거의 그 계급 네, 그러니까 그 뭐 설정해가지고 뭐 추격전 했잖아요. 왕게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툭툭 치는 게 굉장히 좀 허름하면서도 오히려 길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보다 괜찮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네. 예능 유망주를 많이 발굴했어요. 그쵸. 김광규 씨도 거기서 그쵸. 김광규 씨도 거. 많이 변했죠. 네. 국민 효자에다가 예능감들 네. 주목받았고 네. 서인국도 거기 나왔죠. 서인국 씨, 인국이 나왔습니까? 서인국 씨는 잠깐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잠깐 나와서 빵 안 치고 그냥 살았어요. 아 거기서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성재 씨도 약간의 예능 프로그램 감각들 이성재 씨랑은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니까 안 어울렸는데 그쵸? 어 그래도 네. 어 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이런 것들 오히려 그 반전의 매력 그래서 이제 1박 2일에서 김주혁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김주혁 씨가 나오는 게 약간 좀 예능을 모르는 사람 배우들 생판 모르는 배우들이 와서 이제 당황하고 뭐 이런 거 1박 2일도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세팅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수민 CP가 가고 예전에 그 몰카당했던 강호동 씨한테 몰카당했던 윤호진 PD 신입 PD라고 우리가 했던 그분이 이제 메인 연출로 왔어요. 아 세월이 흘렀네요 진짜. 그렇죠. 많이 흘렀죠. 네. 그게 벌써 7년 전인가 몰카가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그때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네요. 아니 1박 2일이 한 6년 됐죠 벌써? 아 넘었죠. 넘었어요. 6년인가 7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새로운 시즌 그러니까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1박 2일이요? 예, 새로운 시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는지 일단 오늘 이제 그 점심 때 이제 기자들 하고 이제 불러서 밥을 먹었거든요. 누구랑? 서수민 CP랑 발끈하시네요. 유로진 PD랑 혼자 왔어요? 아니 아 저는 안 갔고 저희는 박규재 기자가 갔는데 이제 KBS 담당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유로진 PD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영석 PD는 굉장히 여행을 좀 싫어하는 분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고 풍경은 별로 안 보는 분인데 유로진 PD는 여행을 되게 좋아한대요. 자기는 여행. 네. 여행 가는데 설렘도 좋아하고 나영석 PD하고는 다르다. 일단은 뭔가 지난 그 1박 2일을 만든 사람과 선을 긋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와 선을 긋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아니 선을 그어도 그게 뭐 새로울 게 있나? 근데 사실 복불복이나 뭐 미션 같은 거는 안 변하죠. 그래. 사실. 이제 그만하라 그래. 이제 아니 근데 그게 없으면 1박 2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체성 같은 거잖아요. 정체성.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그게 1박 2일을 할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하되 약간 좀 생소한 출연자 많잖아요. 정준영.
뭐 김주혁. 그렇죠. 그다음에 뭐 데프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도 안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의외의 그림. 기존에 있던 차태현, 그 김종민과 함께 만드는 그림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수민 C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야외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콘으로 조연출 시작하셨던 분이고 뮤직뱅크를 또 오래 했었고 또 개콘도 좀 했기 때문에 계속 실내 연출만 많이 하다가 야외를 갔는데 오히려 여행 다니는 부분에서는 유로진 PD가 많이 맞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뭐 미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약간 그 서수민 PD 특유의 뭐 분담인가요? 예. 네, 그런 걸 좀 분담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KBS 대변인 같아. 제가요? 네. 대변인 좀... 아니라 좀 분석해 준 거죠. 너무 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김 처장은 이제 정말 초지일관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약간 바라보시고. 컨셉을 잡으셨네. 네. 오늘 사실은 저하고 얘기할 때 웃지 않기로 얘기를 지금 컨셉을 잡고 싶어요. 지금 효린 때문에 거의 그 저기는 뭐 무너지셨고 오늘 약간 빨간 얼굴이 컨셉이죠. 얼굴 빨개지시는. 네, 결국은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좀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리고 좀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슈스케가 똥망한 것도 약간 좀 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예. 네. 보이스콜이라는 지금 안 하더라고요. 3탄은 은근히 안 하고 있죠.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거 하더라고요. 작곡 서바이벌? 슈퍼히트인가요? 그거를 점점 더 무슨 서바이벌 종류는 많아졌는데 네, 네. 슈퍼스타K도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률뿐만 아니고 화제가 안 되는 걸 보면 저는 진짜 제가 탑5 보러 갔거든요. 탑5에서 6에서 5로 옮기는 거였나? 그날에 갔는데 세상에 제가 한 명에도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이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보도자를 본 걸 보고 아 박재정이랑 친구가 있구나. 박시환이랑 친구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만큼 완전 맛이 갔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는 패턴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크는 이 허각과 존박의 시즌 취했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떨렸어요. 정말 누가 될지도 너무 떨리고 그리고 얘가 막 조금만 실수를 하면 아 너무 막 내일처럼 안타깝고 존박이 잘 됐으면 좋겠다. 허각도 또 내 동생 같고 존박 내 동생 같고 잘생긴 동생 좀 못생긴 동생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몰입도 안 되고 사실 뭐 그 뭐 또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뭐 인간적인 뭐 배경들 그렇죠. 뭐 어려운 집안 사정들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약간 질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너무 반복됐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그 많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대요. 학원이 돼요. 학원이. 슈스케 데뷔. 케이팝 스타 슈스케 데뷔 반이 있어가지고 고 심사위원의 성향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학원이었으면 학원이 없으면 이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학원이죠. 모든 게 다 학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찌그러진 듯한 친구들만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의외성. 뭔가 진짜 그렇지, 똘끼, 새로운 인물. 뭔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이런 친구들이 원하는데 갈수록 그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연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잘 훈련된 친구들은 있지만 뭔가 눈을 딱 번쩍뜨게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챕피티가 잠깐 보여주고 했는데 히든 싱어가 좀 있긴 얻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좀 독자 개발 범위이긴 한데 종편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좀 화제가 되고 했던 부분은 뭔가 그...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가수 목소리가 누굴까. 모창 경향이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뭐 의외성. 그러니까 뭐 오디션, 그러니까 경쟁 프로그램 이른바 그런 것들이 변종이죠, 아예 변종.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이나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좀 먹힐 수도 있다. 아예 요즘 나오는 것처럼 개 서바이벌을 하든지 개 오디션 있지 않습니까? 개 오디션. 진짜 오디션 같은 살다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다 별 게 다 나와. 네, 별 게 다 나오더라고. 주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애견인이 아니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 참 생경하구나 이런 생각. 저는 개틀 알레르기 있어요. 개틀? 개틀. 네. 아, 뭐 좋아하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효린 빼고는 시종일관 저기 부정적인. 약간 스머프를 보는 것 같아요. 투자리 스머프. 네. 난 이거 싫어. 오, 잘한다. 컨셉. 나는 1박 2일 싫어. 하경원 기자와 인간 복사기. 아, 김 차장의 특징 마지막에 모든 걸 없는 네, 그렇죠. 자기를 부정하면서 전반전에 있었던 자기를 부정하면서 어떤 그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느낌이죠.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도. 예. 결국 뭐 내년 뭐 예능 프로그램 전망이랄까요 이런 거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관찰 예능에 좀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도래했어요. 좀 계속 맞아요. 갈 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관찰 예능의 허화실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면 이 송포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시를 많이 참 영어 발음이 약해. 송포유. 어, 그래. 송포유 같은 굉장히 그런 뭔가 허화 시를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좀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MBC나 SBS 같은 경우에는 아, SBS는 지금 교양 제작국하고 예능 제작국 통합했거든요. 합쳤죠, 예. 그래서 콘텐츠 제작국이라고 하는데 교양과 이런 예능의 경계는 할 수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교양인가 아니면 예능인가 싶은 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 차장은 내년에는 어떤 프로가 더 싫을 예정이세요? 더 싫어. 나 이건 더 싫어. 싫어. 내년에 이거 더 싫어. 내년에 이거 싫어. 아니 저 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능 프로 다 좋아하고요. 진짜 사연이 좋아합니다. 아 이거 자기 부정을 하세요.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좋아하죠. 아 저번 주에 박 감독님 막 디스하시다 갑자기 막 다시 친구 많이 봐주십시오 막 이러시더니 뭐 말한 대로 아마 내년엔 그렇게 되지 당분간 관찰 예능은 좀 한동안 갈 것 같고 그 바램은 정말 새로운 좀 컨셉의 변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이 보는 재미 좀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서 좋겠어요. 응사 요즘 응사처럼 끝나면 다음 주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진짜 그렇죠. 우리를 좀 그렇게 해서 많이 웃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문제가 준 상처를 좀 지금까지 워낙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왔다 사라졌다 다시 나왔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흥망성쇠가 있죠. 네. 다음 주, 뭐 내년에 한번 좀 기대해 볼까요? 네. 예. 내년에 아마 우리 아직 내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김차장님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차세대 MC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좋은 생각이시,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막강한 대 MC들이 안 되면 하경원 기자라도 좀 데뷔시키죠. 네. 아이, 저요? 끼가 많은데. 예, 하 기자 좋습니다. 전 발음이 개판이라서 안 돼요. 영어만 안 하면 되죠. 아, 영어만 안 하면 돼요. 영어만 안 하면 돼요. 내가 한번 아니, 욕심은 더 많으세요, 김차장이. 욕심만 많습니다. 에이, 뭐,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만 뜨면 됩니다. 나만 뜨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엔 차세대 MC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훈훈하네요. 그래서 네. 다채로워지면 좋죠. 네. 그래야지 그렇죠. 또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 사람 넓어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아, 예. 새로운 인물. 맞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노력합시다. 우리. 아, 그럼 우리 우리가 발굴해야 돼요.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게스트 초청해서. 아, 네. 초청해서. 하경훈 기자. 네. 아, 어쨌든 네. 다음 주에 우리 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순서상으로는 가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을 너무 빨리 해버렸죠. 결산 너무 빨리 가죠 지금. 가요 재미없는데. 침 튀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튀기 진짜. 아. 다음 주 우리가 어쨌든 가요계를 좀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 MINT의 예, 칸점 KR로 좀 가요 쪽에 뭐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좋겠네요. 아니. 궁금한 거 좀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좀 보내십시오. 응답하라 박하수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이 안 보내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그럼 어떻게 이번 주는 이렇게 예, 네. 마무리를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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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방송 접을 뻔했기 그동안이라는 거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알찬 방송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아 너무 조용할 거 아니에요? 네. 눈까지 활기차게 마무리해주세요. 효린을 떠올리면서 지금 한 58분이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효린 때가 피크였어요. 효린 때가 아줌마들이 좋아한 아저씨들이 좋아한다는 효리. 그래도 우리가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김 차장이 말한 대로 폐지 위기도 있었지만 네. 벌써 5회째. 네. 그리고 맡고 있네요. 지금 경영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가을 개편에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번 개편은 계속 가도록 계속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 누가요? 재원님 맞다. 당황하시네요. 특검해요. 특검. 예, 네. 차장님 말씀은 아, 특검을 좀 해요. 아, 예. 그러면 뭐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위 조심하시고요. 네. 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